안녕하세요. 가솜입니다. 저희가 이제 만원으로 한 끼를 해결받았어요.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전에 정연 배우가 뽑아주셨어요. 가솜 배우는. 네. 이게 안에 만원이 들어있고요. 혹시 이제 만원으로 받으시면 뭐 드시고 싶으시거나 생각하시는 뭐 식당 메뉴가 있으실까요? 일단 이렇게 예전 만 원의 행복과 비슷한 챌린지를 저희 회사에서 기획하고 계신다고 해서 너무 재밌는 챌린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만 원. 지금 강남 압구정 한복판에 있는데요.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. 근데 좀 제약이 있을 것 같다. 그런데 저는 또 그 와중에 분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분식집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. 분식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파이팅! 떡볶이 두 줄 2,300원. 순대 하나 이렇게 먹겠습니다. 튀김은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 않겠습니다. 주문하겠습니다. 여기 주문이에요. 네. 네, 계산 먼저 해볼게요. 네. 2,800원. 2,800원. 그러면은 3,200원이 남죠? 3,200원으로 저기 앞에서 아메리카노 사 마셔야지. 이렇게 알차게. 감사합니다. 3,200원. 할 거 많다니까 만 원으로. 떡볶이 좋아하세요? 떡볶이 좋아합니다. 그러면 쌀떡, 밀떡 중에 어떤 게 좋아요? 쌀떡, 밀떡? 저 밀떡 좋아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많다. 분식 짱이야. 잘 먹겠습니다. 순대가 좋으세요? 내장이 좋으세요? 저 내장이요. 저 내장파예요. 나 감도 먹을 줄 안다. 근데 되게 적게 쓰셨어? 6,000원이었죠? 그래서 나는 아메리카노 드세요. 알차게. 여기 옆에 컵라면 내가 있죠. 먹어. 넌찍, 넌찍. 야, 너 알지? 안찍 쫄찍쫄. 마지막 떡볶이. 평소에 빵이랑 밥이 어떤 게 더 좋으세요? 나 점심에 빵 먹고 저녁에 밥 먹는데? 평평색. 면이랑 밥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은 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면은 어떤 거 좋아해요? 원래 약간 두꺼운 면 좋아했는데 너네 마라탕에 넣어 먹는 옥수수 면 알아? 알아요. 너무 맛있지 않아? 맛있어요. 그 간이 된. 그럼 마라탕 드실 때 단계 몇 단계 드세요? 나 백탕. 마라탕에 뭐 넣어주세요? 나 소고기, 청경채, 배추, 목이버섯, 팽이버섯, 딱 이렇게. 완자 이런 건 안 넣고, 소주, 그리고 옥수수면. 예전에는 중국 당면을 좋아해서 그걸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, 내 취향을 찾았어. 난 옥수수면이야. 끝! 만원의 행복, 떡볶이 편, 완떡 했습니다. 완따. 진짜 맛있었어요. 커피까지, 예, 감사합니다. 오. 포장을 했습니다. 순대는 양이 많아서 집에서 저녁으로 먹을게요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원래 여기 올까 아니면은 더 어렸을 때 가던, 감사합니다. 내일 갈까 했는데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. 쌀떡볶이, 순대.
잠시만요. 헐. 여기 아메리카노가 1,500원이고 우와 대박. 나 지금 3,200원 있어서 웬만한 거 다 마실 수 있거든요. 는 아닌데 나 원래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스가 3,800원이라고 하니까 못 사 먹는다 생각하니 갑자기 주스가 먹고 싶어. 무슨 심리지? 오케이,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가시죠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. 가져가실까요? 네. 아니야. 1,500원. 1,200원이나 남았다고.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,500원인데 쿠키가 2,900원이야. 쿠키는 못 먹어. 1,700원은 제가 갖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떡볶이 순대 먹고 야무지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먹고도 제가 1,700원을 남겼습니다. 대박. 박수! 네, 이렇게 알차게 만 원의 행복 챌린지를 했고요. 다음 릴레이를 해주실 분을 제가 뽑겠습니다. 네, 저를 이어서 다음에 릴레이를 해주실 분은요. 바로 헐 유람 선배님입니다. 우! 선배님 화이팅! 제가 먹을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서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착한 가격에 마실 수 있는 커피 전문점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재밌었습니다. 나 너 닮은 애 알아. 저요? 닮은 애? 카리카요? 응. 어떤 카리카? 마주리카. 마주리카가 뭐야? 마주리카인가? 마주리카 몰라요? 그거 이렇게 머리 아니에요? 맞아. 그쵸? 뭐예요? 귀여워요, 귀여워요. 마주리카 맞을걸? 응. 귀여운데 근데? 귀엽다. 입술이 약간 두꺼워. 아, 얘 말고 노란색. 보여줘요. 내가 찾아서 보내줄게. 쟤보다 더 찰떡이라고.